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임실 치즈앤 축제가 차별화와 완성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주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제10회 임실 앤 치즈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치즈 테마파크와 읍내 일원에서 풍성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도록 군청 각 부서들이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축제 기간 프리미엄 숙성 치즈를 홍보하고 시식 체험 행사를 마련하며 황금 10돈 찾기 행운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대한민국 치즈 수도를 표방한 임실군은 2000m 치즈 만들기와 천만 송이 국화꽃 경관 조성 등으로 관광객 50만 명 유치에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11일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는 자유와 평등,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혁명기록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 전파하는 데 이번 학술대회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해외 세계기록유산 보유국과 소장기관과의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습니다. 고창군이 관내 247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60만 원씩 총 1억 4,82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어가들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내년도 생활인구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남원 누리 시민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는 관외 거주민이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리 시민으로 등록하면 시민증 발급과 관광지 무료 입장과 함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남원 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